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BHA.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8%요. 이것도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 누가 주위에서, 주위에서 사라고 그래갖고 샀거든요. BH예요? BHI예요? BH요. BH? 예,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22,000원에 8%요. 아, 22,000원에 8%예요? 오, 예. 잘 사셨는데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팔아야 될지? 아니, 저번에, 아니, 죄송한데, 저번에 뭐 32,000원까지 가는 것도 안 팔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계속 내려오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요. 아, 이거 주식은 그, 여기가 머리에, 여기가 바닥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예. 어느 쪽으로 보냐면 흔적을 보고 우리가 매매해야 되거든요. BHA 같은 경우는 PCB 쪽이거든요. 휴대폰 부품단 쪽이거든요. 예. 나쁘진 않아요. 올해 좀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 걸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그다음에 사람이 팔고 싶어하는 심리 이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자리가 매물이에요. 이 매물대는 예.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3만 원대, 2만 9천 원대예요. 이때 오면 예. 팔아서 수익 좀 챙기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2만 9천 원이요? 네, 그때 되면 좀 파세요.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수익 챙기세요. 그 위는 예. 좀 무거워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익을 챙겨 갖고 나오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예.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